확실히 뭐 한국에서 버스킹 하는 거랑은 조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게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 돈으로 한 6,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잖아요, 동전으로. 네, 그쵸. 요게 한 1,600원? 아, 되게 아름답다, 소리가. 이제 여기에서 카드기 수익을 합치면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만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이렇게. 예,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앰프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나머지 그 마이크 스탠드랑 마이크 뭐 이런 거. 어, 안 무거우세요? 무거운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아. 인생이 비슷해요. 저도 지금 여기 뒤에 삼각대랑 네. DSLR 카메라에 안에 또 무거운 렌즈 두 개. 오. 네. 또 노트북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와, 우리 이렇게 허스라는 그래. 인생인데 둘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버스킹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냥 막 하잖아요, 사실. 아, 여기도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런던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웨스트민스터라는 구역에서는. 네. 라이센스가 있어야 버스킹을 할 수가 있고,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앰프를 켜고 할 수 있는 구역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네요. 아, 그럼 우선 오늘은 지금 우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버스킹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나왔는지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순서대로 규칙이 또 있어가지고. 똑바로 해요. 네, 로봇. How you doing? I love your passion.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like, you be here? I'm usually here like 3 times a week. You make a lot of money for doing enough it? Enough to pay the bills. Ah, cool. And what's your dream? Like, you want to be singer? Yeah, I mean, nothing too big. Just enough money to live comfortably and enjoy myself. That'd be very nice. More happy, yeah. Because you love doing this, right? Yeah, well, I mean, yeah, it's a good day job. And it's good practice as well. So. Ah, very nice. 방금 이렇게 되게 멋있는 백인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젊음을 되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한 게 좋은 거잖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되게 스스로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되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자기 인생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주말에 오면 이걸 줄을 엄청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기서 버스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유일한 아시아인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카운슬에서도 여기 그러니까 구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 직원들이 여기에 관리를 하는데 네. 저한테만 계속 와서 뭔가 컴플레인을 걸고 네. 클레임 걸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평일날 그냥 하고 아, 그래서 좀 돈이 덜 벌리더라도 평일에 좀 나오는 편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네, 원래 여기 다 카드기로 팁 버는 게 카드기 일인데 제가 오늘 실수로 카드기를 지금 안 들고 와가지고 카드기를 좀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면 저 친구 먼저 좀 하라고 하고 제가 그 뒤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이프가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로봇 You done with me? Yes. Sorry, actually I didn't bring my card. So if you find, you can do first. Yeah, yeah. Sure. Are you gonna go home and get it or something? Yeah, yeah, oh, yeah. Yeah, no worries, man. That's okay. Good. Cool. Thank you. 뭐래요? 아, 먼저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 먼저 하고 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카드 리더 기다리면서. 네. 아,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집에서 네. 안 갖고 왔어요. 집이 그러니까요. 한 40분, 45분 걸리. 네, 맞아요. 이 친구가 되게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 아, 29살? 한국 나이로 29살이요. 그래, 이제 20대, 네. 아니 20대면 되게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지금 주 수입원이 사실 이게 제일 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도 사실 두 달 정도 돼서 맞아요. 와, 가장이잖아요. 책임질 사람도 있고. 아, 그럼 네.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29살이면 뭐든지 해야 될. 네. 뭐 제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큰 수입원의 3분의 1이 카드로. 네, 맞아요. 이 팁의 3분의 1 카드로 계산되니까
기다려야죠 뭐 당연히. 네. 그럴 수 없고. 네. 다행히도 저 친구가 우리 처음에 인터뷰했던 저 친구가 먼저 해준다고 흔쾌히 해줘가지고 너무 착한 너무 이렇게 상부상조가 되네요. 네, 저 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평소에도 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뭐 어제 우리 좀 기다렸다가 네. 근처에 가서 뭐 배나 좀 축이고 네. 여기 하다가 좀 기다리면 이제 와이프 오신다고 하니까 네네. 네. 한 40분에 45분? 네, 그 정도 안에 네.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매너가 있네. 맞아요. 너무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버스킹 다 같이 몇 명 여기서 막 많이 봐도 다 친하게 지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그래도 친절하게 받아들여주는 친구 중에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thing for two. 아 근데 꽤 그 현금 많이 터지는데요? 원래 현금이 근데 제일 많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일 많고 다음 카드 아 뭐 좀 아까운데? 우리가 있으면 먼저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아 지금 약간 또 점심시간이라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 그냥 할걸 괜찮습니다. 상부상조 하는 거니까. 오케이. 땡큐 for your performance. Thank you. You satisfied with tips today? Yeah, not too bad. It's a standard sort of Tuesday. Never too busy on a Tuesday, but congratulations. And your music is awesome.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Thank you. 네, 안 친해서 얼마 벌었는지 못 물어보겠지만 제가 성준이라는 친구에게는 끝나고 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벌었는지. 굉장히 네, 좋은 친구 같아요. 지금 중간에 이거 우리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지금 30분 동안 지금 햄버거 세트 하나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저기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그냥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서두르지를 않아요. 진짜 저기 주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네 여기 올드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아예 진짜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영국 오자마자 플레타망저라는 그 카페에서 두 달 정도 제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여유롭죠? 여유일 뿐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손님 중심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중심이고 에휴. 저는 카페 알바하면서 홀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요? 네 치킨버거랑 감자튀김 나오는데 40분 걸린 거는 제 인생 처음입니다. 네. 40분 158. 그래도 와이프가 그거 갖다 줬네요. 아 이게 엄청 필요했습니다. 근데 와이프 착하다. 40분이나 뛰어 그렇게 와. 그렇게. 또 뭔데? 이거 보고 바로 봤어요. 저 사실 이제 결혼은 남자가 결혼했으면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 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나요? 아무래도 연애할 때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벌면 예전에는 뭐 또 버스킹뿐 아니고 돈을 벌면 그냥 제가 쓰는 건데 지금 이제 같이 쓰니까 외식 같은 것도 그냥 말고 버스킹 끝나고 뭐 그냥 밥 먹는다 이런 것도 안 먹게 되고 그냥 안 먹고 아끼고 네, 좀 참게 되고 와 그런 것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할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지금 살짝 긴장되는 것 같아요. 거의 첫 번째는 거의 상황을 약간 파악하는 그런 버스킹이라 살짝 긴장되는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할 때마다 긴장이 되나 봐요. 맨날 오는 길에 맨날 긴장합니다. My name is Sung Jun from South Korea and I'm currently living in London. So I normally busk 3 days a week here. So whenever you have time, come and enjoy, please. So last Korean song is Spring Day of BTS. Do you like BTS? 얼마나 기다려야 동요밤이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Shoot!
될까?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Hi, hi, thank you very much. My name's Alec, I'm a producer in Scotland. Really? She just walked from a meeting. Yeah, you can just great. Send just me. Call you for like three. Yeah, Britain's Got Talent. Yeah. Oh, really? We're like our offices. Are. Drop you a message. Okay. Maybe we can have a chat on first. What's your name? My name is Song S-U-N-G. Yeah. Incredible. Thank you. 진짜 막 엄청 신기하겠어요. 막 되게 현지인이 이렇게 많이 막 감동하고 이러니까.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외부인이 와서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같이 말 걸어주고. 방금도 끝나고 지금 어떤 남자분이 말 거셨는데 그분이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쇼의 그 캐스팅 디렉터. 어, 진짜요? 네. 어, 그러면 약간 캐스팅 하려고 한 거예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버스킹이 이제 버스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네. 좋은 기회로 많이 이어지거든요. 어, 대박.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어, 근데 은행에 왜 오신 거예요? 이제 은행에는 오늘 제가 버스킹에서 번 돈하고 이제 세 차례 총 했던 버스킹 돈을 다 동전이다 보니까 통장에다가 입금하고 지폐도 입금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입금하시는구나. 네, 보통 한 세 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갖고 있어요. 아.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아, 아이고, 그 되게 행복한 무거움 아닌가요? 아, 너무 행복하지. 가방이 무거워질수록 저는 행복한. 그러니까 가벼우면 뭔가 좀 쓸쓸하고 약간. 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많다. 그리고 이게 한국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막. 동전이 2파운드가 있어요. 먼저 끝이죠. 네. 그래서 2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거의 3,200원, 3,300원 정도인데 맞아요. 동전이 굉장히 귀해요, 여기서는. 여기 1파운드고 2파운드짜리가 1파운드짜리도 많잖아요, 동전으로. 네, 그렇죠. 요게 한 1,600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요게 이제 2파운드. 와, 이거 잊어버리면 가슴이 아프죠. 어, 찢어지죠. 네. 한국은 사실 5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도 뭐 네. 그렇게까지 타격은 아닌데. 맞아요. 2파운드짜리 잊어버리면 타격이지, 사실. 여기 와서 이 동전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아, 있어요. 와, 멋있다. 지난번 이틀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아름답다 소리가. 아, 내 돈이 아닌데도 두근두근 거려. 이게 돈의 힘이겠죠? 와, 이게 468.31 파운드. 그리고 이제 팟 요거 지폐랑 그 카드기 수입 합치면 그러니까. 3번 버스킹 했을 때 수입이 나올 것 같아요. 오. 이제 요게 이거랑 이거 네. 이거 가져가면 이제 동전 제 계좌에 넣어 주거든요. 아. 요거랑 가져가고. 이제 이게 동전 아까 바꾼 거고 아까 468 네, 파운드 그리고 이제 지폐 와 지폐도 맞네요 295 네. 파운드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된 동전이라 기계에서는 액셉 아, 안 됐던 그게 5 파운드 네 그게 5 파운드였고 이제 여기에서 카드기 수익을 합치면 되는데 카드 수익이 지금 한 110 정도 됩니다 890 네, 880 890 네. 와 진짜 세 번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엄청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맞아요. 금액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거리에서 버스킹하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런던이 약간 뉴욕처럼 그 돈이 좀 모이는 도시인 게 여기는 약간 사람들이 다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약간 그게 디폴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다 맞아요 완전 자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버스커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약간 전공하고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버스킹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어쩌면 내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다가 유럽이랑 미국, 캐나다 이렇게 일주를 했어요 버스킹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80일 정도 총합해서 이렇게 돌고 나서 아, 내가 꼭 한국에서만 노래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곳은 많고 말 그대로 유명해질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내가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실현됐다기보다는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만족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조금 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그리고 뭐 대중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혹은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노력으로. 저도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이제 숙소 앞에 왔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다 문화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장소에서는 그게 굉장히 하찮은 보상을 받고요. 또 어떤 곳에 가서는 굉장히 풍족한 보상을 받기도 해요. 나는 똑같은 나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망고라도 뭐 태국에서 뭐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뭐 한 300원에 팔리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1,500원에 팔리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4,000원에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저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나를 좀 더 알아주는 내 능력이 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봐도 사실 버스킹이라는 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문화의 차이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사실 돈을 막 되게 많이 내고 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길거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돈을 응당 지불하고 이런 문화가 아닌데 사실 유럽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팁을 후하게 잘 주는 문화니까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정말 똑똑하시다 정말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가 버스킹 음악 능력 갖고 있어도 영국에 가서 그렇게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그냥 뭐 응당 가난하게 내 꿈을 펼치는 것보다는 좀 더 풍족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꿈을 펼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뭐 월 버스킹 해가지고 700만 원이나 벌면서 또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내 꿈을 펼치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캐스팅도 받고 가서 오디션도 보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응당 이런 오디션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내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교육업에 대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 있고요. 진정성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차근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